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기도는 영혼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기도가 전쟁이라는 말이 뭐 낯설고 생소하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해온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알고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들도 그게 좋으니까 받아들이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나는 뭐 선물 안 받아도 뭐 천국만 가면 된다. 뭐 기도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거니까 나는 뭐 얻은 거 별로 없다.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 나는 지금도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뭐 당연히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뭐 취소될 수 있다 생각 안 하죠. 뭐 그런 아이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천국에 간다는 거야? 물론 천국도 여러분이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지옥도 실감 안 나죠. 맞아.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지금 치른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뭐야? 1년이 넘었지. 실감 나요? 아, 물론 뉴스 보면 뭐 사람이 수만 명씩 서로 죽고 있거든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직접 안 가봤잖아. 그죠? 아마 여러분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악몽을 꾸느라 잠도 못 잘 거야. 생생하게 눈으로 봤으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왜 실감 안 날까?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안 가봐서 실감이 안 난다고? 그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예요. 가기만 하면 알아. 뭐 거짓말 하겠어, 언론 뉴스에서?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실감 안 난다고? 없겠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뭐 실감이 안 나서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감이 안 났다고? 아휴,
뭐 천국 가게 되면 좋고 지옥에 가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뭐 가봐야 아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네가 가봤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만나봤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믿음이란 체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체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어차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만큼 아는 성경의 위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백날 다녀도 체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면 구경꾼이지 뭐. 네, 교회 와서 구경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구경하다가 목사가 설교 잘하는지 구경하다가 오늘도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 구경하다가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하다가 심판대 앞에서는 알게 되겠다. 체험한 사람들은 실감이 납니다. 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귀신을 체험하는 거지 먼저.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I am God 하고 나타나는 기억이 없어요. 귀신도 항상 속여서 어차피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속여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못 가죠. 그 세계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면 드디어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귀신들을 체험하게 되고 귀신을 체험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들이 여러분한테 나타날 리도 없고 속이는 걸 드러낼 리 밝혀지지도 않아.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사는 게 그런가 보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전부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얼마나 체험해봤어요? 막 가물에 콩 나듯이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잖아.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뭐 이해가 오늘 바알세불이란 말 알죠? 원래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대왕.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리가 파리떼처럼 많다.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벌써 내가 귀신 얘기하니까 한 마리 와가지고 뭔 얘기하나 지금 염탐하러 지금 왔어 지금. 아유 정신 바짝 차려. 어쨌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결국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름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는 거죠. 천국은 뭘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무엇인지 다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천국아? 아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온다. 그럼 여러분, 천국이 아니요, 그게?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온다. 그럼 좋은 거 구하죠. 응? 좋은 거 구하죠. 시편에서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네가 소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 송축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좋은 것을 경사 났을 때 축하한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런 뜻으로, 송축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송축하다, 송축하다 했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쓰지 말고, 이게 뭔 뜻인가 알고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그러시오. 자,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나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목사 너무 우리를, 그냥 뭘 보는 거요. 뭐, 기도 안 하진 않았겠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거지.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상태가 기도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 얘기했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런 건 별 관심 없고,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 그것만 주구장창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여러분의 기도에. 그냥 뭐 이렇게 떠드냐, 입만 아프구나.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사야 얘기하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기에 피곤하다. 제발 떠들지 마라. 아우, 나 한숨 자야 되는데.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제발 자, 지옥에 가서 얘기해. 지옥에 가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뭐, 아, 내 교회 왔으니까 내가 왜 지옥 갈 수 있겠나? 나는 천국 가겠지. 뭐 내가 지옥 가겠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착각하고 사는 거지. 언제 하냐?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 성경대로 살았냐를 물어봅니다. 성경대로 살았냐를 물어본다니까? 교회 왔냐를 물어보지 않아. 예배 몇 번 들었냐? 새벽기도 나왔냐? 안 물어봐. 봉사했냐? 안 물어봅니다. 성경대로 살았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100% 지옥 갑니다. 지옥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 그런 날이 올 테니까. 저도 지금 나이가 6학년 4반인데 사실 나도 뭐 엊그제가 20대였던 것 같아. 20대요. 그런데 벌써 60대가 됐어. 60km로 달리고 있어, 지금. 80대 되면 80km로 달립니다, 80km.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진짜. 아, 나도 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신감이죠. 옛날 사람 말 맞다나 환갑, 진갑 다 내가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감이 나지. 이제 나도 심판대 설날이 곧 오고 있어. 60km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아, 이제 빨리, 이게 그날이 곧 멀지 않았으니까, 야, 이제부터 실수하면 안 돼. 아, 내가 지금 시행착오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바짝 차. 그동안 60년 동안 허접하게 사는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이제 또 무슨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또 허접하게 살아.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여러분이 아직도 정신 바짝 안 차린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 잘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제가 이 얘기를 뭐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항상 또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안 들리는데 뭐 어떡하겠어. 자,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진짜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무인데 내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서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으려면 왜 붙어있겠어, 가지가? 어? 대추나무, 우리 대추나무 심었거든요. 대추나무는 열매를 그해 돋는 가지에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나무, 봄 되면 다 잘라버려요. 그냥 그 기둥만 남아놓고 다 자릅니다. 나무 가지 살려놔 봐야 여기서는 대추 안 열립니다. 그래서 다 몽둥이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가을이나 겨울에 여러분 대추나무 보면 다 잘라가지고 몽둥이 하나 세우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르냐고? 열매 없으니까. 그래서 봄 되면 드디어 새순이 나잖아. 새순이 나면 그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지,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됐어? 다 잘라버렸잖아요. 다 잘라서 불태웠겠지? 열매가 없으니까. 그거 뭐 굉장히 뭐 가지만 많으면 뭐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그죠? 그 열매를 누구한테 맺게 해주시냐? 응? 먼저 깨끗하게 돼요. 그죠? 깨끗하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다라는 말. 이게 영어 성경에는 트림이라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응? 깨끗하. 근데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 나무를 털이게를 털겠어? 걸레질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 그 뜻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원어에 충실하게. 그죠?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당연히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가지나무는 뭐야? 그건 네 가지가 아니야. 어디 이상한 가지가 붙었네 하고 얼른 자르죠. 그래서 항상 죄를 용서함 받아야죠. 그래서 깨끗해야 돼. 그럼 깨끗하게 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요. 내가 기본 얘기 항상 하죠? 어? 맥주 3병, 안주 2접시. 기본이라고. 이 기본 없이는 나이트클럽 쫓겨납니다. 나 한 병만 주세요 하면, 어이씨. 나 그러잖아. 그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일단! 죄 씻음을 받았다 하면 두 번째 뭐 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하라, 너 천국 그냥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죠? 회개만 하면 무조건 100%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건 천국이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천국 백성 아직 안 되고 좀 가까워진 거죠. 지금 얘기하네. 깨끗하게 됐다는 뭐예요?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죠? 딱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내 안에 구하라.
여러분 몰랐지. 성경 읽어도 내가 읽고 싶은 내용만 읽어. 그러니까 안 보여. 다 아는 얘기. 아우 성경 수십 번 수백 번 읽어가지고 막 다 알아. 아주 지겨워. 성경 읽기 싫어. 그래서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항상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맨날 처음 읽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읽는 것 같아요. 맨날 새롭습니다. 항상 성경 읽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즐겁지 않다. 그럼 아직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간섭 안 해.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잘하나 못하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조명해 주신다고 하죠. 비춰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성경이 재미가 없어. 깨달아. 깨달으면 진리라는 기쁨이 있는 거지. 진리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어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붙여서 성령님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진리로 이끄시고 기름 부음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알게 해줄 거다. 깨닫게 해줄 거다. 이게 명철이지 명철. 깨달음이라는 말이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항상 붙어 다니잖아.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붙어 있으려면 처음에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성령 내주기도. 어휴 몰랐지. 맨날 얘기해도 아니 신목사는 말이야 맨날 설교할 때 보면 완전 새로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쫑긋하게 하는데 막 끄트머리는 항상 기승전 치킨집이요. 항상 치킨집하다 망해. 사람들이 기승전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나중에 뭐 하냐면 치킨집하다 망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같이 살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전 되면 얼마나 좋아. 성령님 안 계시는 교인들은 무슨 성전이요 그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만 다니면 다 살아계신 성전이다. 헛소리지.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지옥같이 사나. 그러면 누가 좀 말 좀 해줘봐.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다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와 이제.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성령이 열매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권세에게 도구로도 쓰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렐루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 안 해도 이루게 해주셔요. 얘기 안 해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순척하고. 그래서 마음에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면
금방 알아. 여러분 마음이 건조하고 그냥 어둡고 맹맹하고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런 마음에는 누가 들어올까? 빈집에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빈집에는 귀신들이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평안한가를 체크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뭐 맨날 근심, 걱정, 뭐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안 잘리고, 회사 다 요즘 잘린다는데 막뭐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날 집에 오면 집이 아주 막 전쟁터야. 이 왼수들하고 같이 살고, 난 독립하고 싶어. 맨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어. 근데 돈이 있어야 나가지. 그렇게 사는 거야. 맨날 독립하고 싶어. 독립해봐, 어떤 일이 생기나. 어? 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지, 뭐, 독립하려면. 그러니까 독립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캥거루족이요. 몰랐지?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이 교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현대 교회가 교인들을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한 게 아니고 교인 돌봄 센터로 만들었어요. 교인 돌봄 센터. 돌보, 케어. 그래서 맨날 축복, 격려, 위로, 맨날 토닥거려주고 덕담이나 해주고. 돌봄 센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해라. 제일 큰 계명이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기분 좋아 안 좋아? 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만나면. 서로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응? 찬송도 맨 그런 것만 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렇지만 첫 번째 사랑이 뭐라겠어? 하나님 목숨을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 얘기 백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무슨 죄지도 살아? 여러분 능력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계명과 모든 예수의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있어? 살수 있냐고.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돼.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하고 친해봐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움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는 능력을 줘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그래서 회개해서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은 뭐예요? 나 이외에 모든 사람 다 이웃입니다. 그럼 맨날 만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될 일이 여기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목숨을 버리셨잖아, 우리를 위해서이죠? 왜 그랬을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장 큰 사랑이 뭐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세상에 어딨어? 아니요. 가서 뭐떡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덕담해 주고 어머 힘들었겠네요. 토닥거려 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힘든 사람한테 그래 네 인생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어.
물론 위로도 필요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박수 쳐주고 있어. 그게 사랑일까 아닐까? 지금 현대교회가 교인 돌봄센터 하고 있습니다. 다 잠들게 하고 있어, 영적으로. 깨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지옥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허그하세요. 허그. 설교 시간에.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껴안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이 쇼들을 하고 있지, 쇼들을. 왜 쇼하냐고? 사랑을 안 하니까. 쇼를 해야지. 그래야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야 와서 헌금 내지. 비자. 그런 것도 안 하면 안다고. 딴 데로 가잖아. 그런 거 하는 데로 가잖아. 쇼하는 데로 간다니까, 쇼도 안 하면. 그러니까. 쇼를 하든 안 하든 다 지옥 가요. 교회에서 하는 게, 기도를, 죄와 싸워 이기고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이 군사를, 정의 용사를 양육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 봤어요? 영상교회 와서 하는 거잖아. 그럼 영상교회가 어떤 생각 들어? 영상교회도 갔어. 영상교회는 맨날 기도만 하고 내 인생이 없어. 나는 무슨 뭔 재미로 살아. 여기 와서 평생 이 영상교회에서 하는 거 막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막 오면 또 살살 기도하는 것 같다. 빨빨빨빨 떨면서 막 아우 이것들이 미친나? 광신도 따로 없죠? 광신도는 고섭질 때 광만 먹는다고 해서 광신도입니다. 여기는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곳인데 당연히 정의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준다.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해주신다. 그걸로 증명하면서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도 또 다른 사기꾼이지 뭐. 이상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쉬인천지가 된 거지. 쉬인천.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증명이 보인다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야? 행복하게 살려고 아니야? 축복받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축복 받아 살 것 같으면 여기 안 왔잖아요. 안 되니까 온 거잖아. 여기 증명해 준다니까. 그 시키는 대로만 이 기도, 뭐 내가 만든 기도도 아니고 여기서 배워온 기도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지.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 걸 증명하면서 한다니까. 성경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능력 줬다. 네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너한테 줬다. 딱 저한테 하고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뭐 물어봐. 주변 사람 여기 오래 다니 1년 이상 다닌 사람들 물어보면 돼. 왜 신목사 떠드는 대로 당신은 여기 와서 기도해서 뭔 일이 생겼냐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 살살 물어요. 아프니까. 응? 세게 물으면 안 돼. 살살살 물어야 돼. 그죠? 금방 증명됐네. 쉽네. 그럼 진짜네.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 140씩 놓고 밟아야지. 최고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한번 부를 때마다 사임당 할머니가 딱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과로사로 죽는다니까. 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눈이 뻘개져도 이게 사임당이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 기죠? 시간이 아까워죠? 밥 먹는 것도 아깝죠? 응? 그래서 140씩 넣고 달린다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와,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다라는 거는, 비아제테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무력으로 싸워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그냥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며 가는 거라면 굳이 이런 얘기 성경에 왜 써있나? 어? 영접기도 하는 게 막 총칼 들고 하면서 영접기도 하는 사람 없죠? 주일 성수하는데 내가 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고 벌벌 떨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잖아. 어? 그죠?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 즐거운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밥 먹고 집에 오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침노하는 곳이요? 성경에 맞는 얘기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게 사도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이라는 말이 원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미션이. 미션이 뭐야? 귀신들의 아가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요. 그죠? 이 사탄의 아가리에 예, 이 양들이 물려 있는데, 입 벌리고 내놔. 그러면 예 하고 입 더 벌려서 그냥 빨리 가져가세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러지. 어떻게? 아니 어디서 굴러 먹던 개뼈 따구가 내 먹이를 가져가라는 거야? 그러죠? 절대 안 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드러 패야지. 두드러 패야 될 거 아니오. 두드러 패가지고 입을 더 벌려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오. 그죠? 이게 싸움이지. 그냥 안 내놔 애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두드러 패는 거요. 이게 영적전쟁입니다. 그래서 애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그냥 물은 거 내놓겠지. 에어컨 틀어요. 괜찮아. 더운데. 왜 껐어? 어? 안 더워? 어? 추워? 나만 덥나. 괜찮아. 나는 더운 건 끝도 안 해. 추운 걸 못 참지. 더운 건 끝도 안 해.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딱 6도 차이 납니다. 항상 6도. 그래서 이불도 같은 침대에 자지만 이불은 항상 두 개입니다. 이불이 내 이불과 집사람 이불이 이게 두께가 틀립니다. 처음에는 같이 덮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불 한 개 뺏어간다고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하고 이불을 반으로 자를래 아니면 1인용 이불을 두 개 덮을래요. 그래서 1인용 이불 두 개로. 궁금하면 물어봐. 내가 얘기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아. 물어보시오. 물어봐. 나는 항상 얇은 이불. 우리 마누라가 이게 전에는 갱년기였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갱년기 끝나가지고 지금 뒤집어졌어요. 내가 갱놈기가 왔나 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못입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가 군인이란 뜻입니다. 군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군인이야. 어? 그래서 군인이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돼. 왜? 군인을 모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면 복종해야 되거든. 어? 그러면 디모데만 군인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인가? 어?
아,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뭐하러 읽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 디모데 군인 된다는 건 뭐 나하고 아무 상관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읽고, 그걸. 그죠? 뭐야. 여러분도 군인 돼야 된다, 그 얘기 아니요? 오늘도 십자가 군병들, 아마 열심히 노래 불렀잖아. 부르면, 뭐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요? 그냥 가사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따라 부르는 것 뿐이요? 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귀형들에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싸운 거래? 귀신들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거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하잖아. 거기는 돌봄센터예요. 어? 노인도 돌봄센터, 청년도 돌봄센터, 뭐 애들도 돌봄센터예요. 그냥 와서 뭐 기쁘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주고 그러니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어? 훈련 시키려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갈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도 돌봄센터 다른 교회 가도 돌봄센터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천국 누가 간대요? 이기는 자가 간다고 얘기하노.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겠다. 하늘나라에 아직 있겠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왜 그럴까? 미혹되어 있으니까. 속고 있으니까. 응?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말세. 그렇잖아. 종말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사람들의 속임을 조심해라. 누가 속이냐면 사람들이 속이는 거죠.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무조건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좀비입니다, 좀비!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맞잖아.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은, 어? 군인이 돼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간다. 어? 아니, 성경에 도배하고 있는데도, 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다니까. 기가 막혀.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앞으로 사기꾼 지금 배우는 거, 배우고 있는 거지. 신학이라는 게 그런 얘기니까. 신학은 다 그렇게 얘기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인간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 아니,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내가 신학도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구원론하고 성경론은 아니요. 기가 막히다니까. 다른 얘기들은 다 그럴듯해. 성경하고 별 차이 없는데 구원론하고 성경론은 아니요, 이게. 야, 우리가 축구 경기를 했어. 전반전 0-0으로 비겼습니다. 후반전도 0-0으로 비겼어. 연장전에서 한 골 먹어서 졌어. 그럼 진 겁니다. 그죠? 전반전에서 1-0으로 이겼어. 후반전에서 한 골 넣어서 2-0으로 이기다가 막판에 45분에 세 골 먹어서 졌어. 그럼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겁니다. 3-2.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배웠어. 근데 구원론은 가짜야. 그럼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럼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거야 이게. 잘 이기다가 막판에 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 가짜야. 다른 건 다 진짜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설. 뭐요? 천국 갈 자도 예정돼 있고 지옥 갈 자도 예정돼 있는데 이중 연설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구원관을 홀이는 죄를 내가 벌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보면 악인이라도 회개해서 다시 의롭게 되면 천국 가고 의인이라도 죄를 지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무슨 예정되어 있다는 거요? 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요? 지옥 갈게 예정되어 있는 게 맞네.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서 칼빈도 잘 맞는 얘기도 좀 하긴 한 것 같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다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500년 전에 칼빈, 루터, 막 유럽의 쟁쟁한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부정부패 그것을 잘못됐다. 이것은 부패했다.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지금 개신교도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름을 따서 그 신학을 따가지고 개신교가 태어났다고.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당황했어. 미국의 교회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지들 아주 아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이 융성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망했냐면 신학이 발달돼서 신학이 없어서 신학자들이 없어서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없어서 목사들이 없어서 아닙니다. 왜 망했냐면 세속적이고 인본적이 돼서 망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인본적이 되고 세속적이 돼서 망한 거예요. 신학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 공격 계략을 넣어주는 귀신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학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미국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망하는지 몰라. 근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망하는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빨리 망하고 있어. 코로나 3년 동안에 40%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냥 목사들이 돈에 아주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눈이 뻘겼는지 아주 설교 때마다 돈 얘기만 해. 록펠러가 아주 우상이야, 우상. 많이 들어봤죠? 아주 책으로도 나왔어. 11조 잘해가지고 억만장자 됐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교인들의 60% 이상이 11조 다 하거든요. 성실하게. 그럼 억만장자가 아니라 백만장자는 되었을 거 아니오. 11조 하는데 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빚더미에 얹어있고 그럴까? 아니 목사들은 11조 안 하나? 목사들은 거의 100% 11조 하겠죠. 목사 중에 80%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자기 가족들도 건사 못해. 11조 했는데 그러면서 설교 때면 록펠러가 11조 해가지고 11조 카네기인가 록펠러인가 뭐 카네기도 잘 생각 안 해. 카네기도 그랬다네. 록펠러도 그랬다 하고 누가 다 했는가 본데. 하여튼 11조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11조 백만장자 억만장자 자기도 증명하지 못해. 그러면서 왜 가리킬까? 그래야 헌금 나오니까. 11조 그래야 하니까. 만물의 영을 섬기니까. 세속화된 겁니다, 전부. 아, 돈이 우상이 됐어, 교회 안에. 기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은 뭐야? 희생행위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이게 무당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번영신앙. 부자가 된 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부와 성공이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누가 들여왔을까? 대원교회 조모모 목사.
그래서 망한 거지. 아주 귀신들을 불러들였지. 유럽이 그렇게 망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망해가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더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어. 아주 돈에 혈안이 돼 있지. 대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나? 교인들, 무지막지하게 끌어들여야 되나?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지. 축복해주고, 덕담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래 받았어야 하지. 뭐, 당신들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 당 이런 죄, 저런 죄, 당 기도 안 하면 다 지옥 가. 그런 얘기 하는 목사한테 누가 붙어 있어? 그럼 대원교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본적인 설명밖에 없고 상식적인 설명. 어쨌든 한국 교회는 빨리 망하게 돼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망해야 돼요. 구루터기라도 남아 있어야지 정신 차리지. 뭐 이 인본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돈만 아는 교회 잘 되고 있으면 아주 목사들이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한다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 한다니까. 계속 따라간다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망할 때는 빨리빨리 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의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냐.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럼 답 나왔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네. 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 성경이 아닌 모든 것들, 인본주의던 생각들,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신학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 여러분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라.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기도를 시작할 때 왜 그렇게 됐냐고?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 거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인생 쪽박 쳤거든요. 신학교까지 나왔는데도 답이 없어 인생이.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이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내 그동안의 신앙의 성적표고로 얘기해 주고 있었어. 내 신앙의 성적표가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게 있을까 봐 신학교 가서 공부해 봤는데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오게 돼. 졸업하자마자 say hello, say goodbye. 배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신학교 열심히 가는 학생들 많아, 지금도. 가서 선배들의 인생을 답습하시면 됩니다. 선배 목사들의 사역을 답습하시면 돼.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누울 장소도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나, 그 선교를?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며. 근데 나는 왜 이게 먹을 게 없어서 내 가족을, 이렇게, 남들이 입던 거 입히고, 정부 도움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지셨나?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 형통하게 됩니다. 평생 떠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현실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 지 생각으로 사는 거지, 뭐. 자기 만족, 자기 의유가 돼가지고. 바리새인어, 설교한다고 뭐가 달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귀신들이에요, 이게. 복종하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에. 얘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언제? 너희가 완전하게 복종하면 그 하게 됐다. 내가 내 말에 복종하면 내가 해주겠다. 복종 안 하면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니야? 너희들이 모든 생각을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미혹용을 보내서 너희들을 불행과 고통의 지옥 같은 삶으로 내가 어둠에 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니요? 그 얘기잖아. 성경 읽어도 이런 얘기 있는지도 몰라.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깨달음도 없고. 오늘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학교 아니면 이런 설교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상학교는 정예용사를 양육하는 돌봄센터가 아니고 정예용사. 그럼 정예용사는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싸우는 거잖아.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는 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 들어와서, 그 전에 뭐 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낱낱이 여기서는, 죄를 까발리고, 죄와 싸우는 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죄 덩어리거든. 자아가. 내 본성이. 본성이라 하잖아.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그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 말로만 나, 주님 하지. 결국은 하나님을 해결사나 도우미로 생각,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요. 돈 벌게 해 주셔요.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게 기도인 줄 알아. 열심히, 새벽마다 문지르고, 밥 굶어가면서 문지르고, 헌금 갖다 바치면서 문질러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날까? 지니가 나타나겠지, 지니가.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그걸 바라고 있다니까. 그게 안 일어나면 뭐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죠? 그래서 기도원 다 문 닫은 거예요. 전국에 빽빽했던 기도 왜 문 닫느냐? 왜 문 닫느냐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기도원 원장 부흥사한테 털리는 거요. 부흥회 하면요, 거기서 나온 헌금 누가 가져가는 줄 알아? 부흥사하고 목사하고 먼저 계약을 합니다. 몇 대 몇.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인데. 유명한 부흥사는요, 특히 성전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 방면에 전문가 부흥사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당신들은 지금 따뜻한 방에 있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 아, 참. 그리고 죄책감 넣어주고, 어? 찝찝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위기 띄우잖아. 그래서, 오! 저 장로님 5천만 원이에요! 박수! 어, 삐끼요, 뭐요? 삐끼. 그래서 요즘은 부흥이 안 하잖아. 성경 건축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 한두 번 털렸어야지. 이제 털릴 것도 없어.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처럼 지금 다 무너지고, 어, 다 지금 망해가는 길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안 계시니까 거길 뭐야? 기독교 종교 기관이요. 종교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지.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 이런 거 끌어와서 미혹의 영에 아주 그냥 잡탕밥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 선교가 생겨났잖아. 가나안 선교들 안 나가. 그게 가나안 선교잖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대.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 정형사 되나? 그래서 죽으나 이래서 죽으나 똑같아. 어? 교회 가서 죽으나 유튜브 듣다 죽으나 똑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하여튼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세워주실 때 너희들이 불시다 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죠? 왜 불시라고 했어? 죽은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다 이대로 살면 당신들 지옥 간다. 정신 바짝 차려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에서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고 있어. 어?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9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다니까. 대형교회요. 9만 명이면. 맨날 말하는 게 당신 다 지옥 간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는데도 구독자가 9만이 됐어. 이게 하나님께서 안 봐주면 되겠냐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뚜껑 열 때, 영상학교 열어줄 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9년 동안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 돼. 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어?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정용사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나도 내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용사가 돼서 영혼군 악한 영들을 다 쓰러뜨리고 어? 다 죄를 다 도말하고 사탄의 어? 아가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그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성령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을 사는 거잖아. 그런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용사 아니요. 어? 여러분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왔던 기준교회 다녔으니까 똑같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너를 여기를 보낸 게 내 실수다. 딱 그러면 내가 참 슬프구나. 그러겠지. 그래서 저는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속가내는 되고 있습니다. 싹수가 놀아나타 그러면 빨리 속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기회를 주지. 그죠? 영상학교 여기 좀 많이 앉아요. 150명 왔습니다. 150명. 영상학교 19만 300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리만 찾아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면 진도가 천천히 나오고 또 뭐 시행착오가 좀 되고 그래도 내가 다 용서합니다. 기다립니다. 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고치는데도 기다렸는데 내가 여러분을 왜 못 기다려? 내가 뭐 50년을 기다릴 것도 아니고 많이 기다려봐야 1, 2년 기다리는 건데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그냥 항상 대접해 드리면서 기다립니다. 용돈 없는 사람 용돈 줘가면서 기다립니다. 교통비 없는 사람 교통비 줘가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럼 가차없이 잘라야지. 아니 알곡을 키워야 되는데 가라지를 키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뭐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어떻게 아냐? 여러분 마음을 보면 알아. 물론 세상에 쉬운 것도 없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래서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기도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주시고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지. 그때까지 하는 거요.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미지근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봐요.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와. 우리 집사람 한 달도 안 돼서 왔다니까. 아, 보통 여자 아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엄청 무서워해요. 생긴 건 아주 그냥 전혀 유연하게 생겼잖아. 천상의 여자처럼 생겼잖아. 남편 교육 하나는 똑부남. 제가 항상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이게 제 습관이 됐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은 한다 이거지.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즉각 깨갱합니다. 깨갱. 아, 예. 싹싹 빌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물어봐. 내 얘기를 다 믿으라고 안 합니다. 항상 확인해봐라 본인한테. 하여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종말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하나님 악한 영들은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사냥하려고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영생학교를 마지막 히든카드로 불씨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끈기도 없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